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린즈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를 왜 공부하게 됐는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저는 한국어로 말할 때 행복해요. 그냥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 언제쯤부터 생기고, 딱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게 된 거죠. 책도 사고, 글도 많이 쓰고, 말도 많이 하고, 가끔씩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다 했어요. 모든 거 했어요.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최선을 다. 제가 이제 살면서 그런 게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언어들 지금까지 거의 억지로 배웠는데, 한국어를 갑자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열정, 다른 사람들도 느낄 것 같아서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주는 영상들 점점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죠. 한국어 덕분에 한국에 가게 됐고,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게 됐고, 여행도 하게 됐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또 한국 음식 먹어보게 됐고, 그게 다 한국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한국어를 설명하는 영상들 더 올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체가 이제 보여주고 알리는 그런 영상들도 더 열심히 올리고 싶습니다. K-pop도 좋아하고, K-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 정말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한국 외에도 다른 한국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에 있는 그 한국을 더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어의 힘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 궁금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